디파이, 디파이, 디파이. 모두가 이야기하는 디파이는 과연 무엇일까요? 오늘 디파이 또는 탈중앙화 금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탈중앙화 금융은 금융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트렌드입니다. 이것은 더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위해 스마트 계약과 토큰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의 구성 요소를 투명한 프로토콜로 변환합니다. 여전히 혼란스러우신가요?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 오늘 당신이 은행에 만 달러를 예치하고 연 1%의 이자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봅시다. 그리고 여기 존은 2만 달러의 예금이 있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만 달러의 자본이 더 필요합니다. 존은 은행에 가서 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습니다. 일주일 후 존의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. 일반적인 과정인 것 같죠? 계속해봅시다. 은행은 당신의 만 달러를 사용하여 연간 10%의 이자로 존의 대출 자금을 조달합니다. 1년 후 은행은 존에게서 11,000달러를 돌려받는 반면 당신은 11,100달러만을 받게 됩니다. 이것이 공정하게 느껴지시나요? 왜 당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까?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11,100달러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?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 디파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디파이의 매력은 분명합니다. 그것은 우리에게 저축 계좌, 보험, 거래, 대출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경 없는 접근을 제공합니다. 또한 블록체인망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중앙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디파이에서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디파이 대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기존에는 금융시장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탈중앙화 금융상품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. 차용 및 대출과 같은 서비스는 이제 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완전히 분산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당신이 당신의 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시를 통해 알아보시죠. 동일한 조건으로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 만 달러를 입금합니다. 존은 사업에 만 달러의 추가 자본이 필요해서 플랫폼을 통해 만 달러를 빌립니다. 존이 승인받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실제로 존은 디파이를 통해 거의 즉시 대출을 받습니다. 그리고 존은 매년 동일한 10%의 이자를 지불합니다.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이 빌려준 사람으로서 8%를 받고 나머지 2%를 플랫폼에서 가져갑니다. 더 공정하게 느껴지실까요? 이러한 거래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작성되며 이는 분산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고 허가가 없습니다. 이제 디파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? 자본 잔금이 없습니다. 중개자가 없습니다. 그리고 당신에게 더 많은 수익. 디파이 대출은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일 뿐이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합니다. 이 혁신적인 공간에서는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 다중 패러다임 전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? 단 365일 만에 수백만에서 수십억으로 성장한 이건 금융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소개합니다. 3키 테크놀로지. 3키는 기본 연구와 동적 투자 접근 방식을 결합한 탈중앙화 금융 중심의 암호화 자산 회사입니다. 우리가 하려는 일은 기관 및 리테일 관계자가 디파이를 통해 이전에 보지 못한 수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3키 전략을 통해 K, 지식에 기반한 방법,
E. 규모의 경제성 Y. 수익률 집계 전략 그러나 시장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프로토콜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걱정 마세요. 여기 3키에서는 버튼 클릭만으로 여러분들이 복잡한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저희에게 문의하시고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. 3키